안녕하세요.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고기 밥 주고 다니는 남자, 낚시게임 자원봉사자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오늘 저는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 시방에서 너무 오랫동안 원투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오늘 체력이 저질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데요. 예, 근데 제 예상에는 나와봤자 망댕일 것 같아요. 망댕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4m짜리 대왕 망댕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미친대기. 오늘 미끌림 지옥 시방을 오면서 3개의 묶음추만 준비를 했는데요. 저쪽에 보이시는 처음 자리 잡았던 포인트에서 묶음추 하나 꿀꺽 해먹고 지금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12척의 배로 왜구를 물리치셨듯이 저는 2개의 묶음추로 시방의 망댕이들을 전부 물리칠 수 있... 아, 여러분 잣됐어요. 큰일 난대요. 이거 손잡이 여기 고정시키는 나사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어디서 빠진 것 같은데. 아이씨, 큰일 났네. 아이, 어떡하지? 아이, 미치겠네. 아이씨, 짜증나. 아이, 저는 시방만 오면 항상 안 좋은 일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저거 수리 어떻게 하죠? 다른 릴에 있는 거 빼갖고 껴도 맞나? 아이, 미치겠네. 아이, 저거 제일 아끼는 건데, 씨. 아이,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나왔는데, 기분 잡쳤습니다. 오늘 그냥 대충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 이 와중에 또 입질은 오는데요? 아, 어떡하지? 아, 돌리다가 또 빠질 것 같은데? 에, 그래도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웃잖아. 아, 짜증나. 추 터졌어요, 추 터졌어. 아이씨, 미치겠네. 아,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서 못 타봤어요. 낚시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오늘 기분 좋게 나왔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제가 짜증을 많이 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멘탈을 찾아갖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